챕터 3입니다. 문제풀이. 다음 중 IP의 특성이 아닌 것은? IP는 비연결 지향적이며 신뢰할 수 없고 데이터를 전송할 때 주소를 지정하고 경로를 설정은 하지만 패킷이 유실되었거나 오류가 발생할 때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IP 특성은 비접속형이고 연결 설정 없이 패킷을 전송하고 도착을 보장하지 않고 목적지 주소를 사용하고 경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스트 A에서 호스트 B로 패킷을 전달한다고 할때 여기에 네트워크가 존재하게 되고 이 네트워크에는 많은 라우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IP 패킷은 먼저 IP 헤드의 주소를 이용해서 주소 지정을 통해서 목적지 호스트에 를 지정하게 되고 이게 목적지 호스트 동화 가기까지 여러 가지 경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경로 설정은 라우팅 프로토콜을 통해서 하게 되고 이 라우팅 프로토콜은 라우터가 경로가 짧거나 아니면 비용이 작게 드는 구간을 선택해서 경로 설정을 하게 되고 중간에 경로 중에서 패킷을 전송할 때두 라우터 노드 간에는 연결 설정이 없이 비연결 지향적으로 패킷을 보내게 되고 이 패킷은 단지 다음 라우터로 패킷을 던질 뿐이지 다음 라우터가 이 패킷을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없고 보장하지 않는다는 게이 IP 전송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송 계층에서 UDP와 TCP를 통해서 UDP는 보다 빠른 전송을 할수 있게끔 지원하고 TCP는 중간에 연결 지향적이거나 패킷의 수신 응답에 대한 리스판스를 통해서 에커 신호를 통해서 좀더 신뢰성이 있는 정보 전송을 가지도록 보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P의 특성이 아닌 것은 신뢰성. IP 특성은 비접속형이고 주소를 지정하고 경로를 설정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IP4와 IP6의 연동 방법으로 틀린 것은 IP4 방식을 이용하다가 주소 고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IP6 방식으로 거의 무한대의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IP6로의 전환을 예정했는데 아직까지 완벽한 IP6를 사용하진 않고 중간적인 단계에 있으며 계속적으로 IP6의 보급에 위해서 확산하 제안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확인했을 때 어떤 부분은 뭐 70, 80%까지도 IP6 전환이 완료됐는데 어떤 부분은 아직까지도 30% 이하인 것이 있고 이 문제는 IP4와 IP6가 혼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연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듀얼 스택 방법입니다. 시스템 내에 IP4 스택도 있고 IP6 스택도 함께 보유하고 있는 방법으로 우리 저기 윈도우 같은 데서 커맨드 창에서 IP 컨피그를 쳤을 때 IP4 설정도 넣고 IP6 주소도 가지고 있는 그 방법이 듀얼 스택 방식입니다. 그리고 터널링 방법으로 IP6로 보냈는데 중간에 레가시의 IP4망이 있을 때는 IP6 위에 IP6 패킷에 IP4 헤드를 추가해서 뒤에 있는 IP6 주소는 터널링 시키는 방식으로
중간에 헤드를 붙여서 통과하고 나왔을 때는 IP4 주소를 띄어내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터널링 방식이고, 또 마지막 방식으로는 IP 주소와 IP4 주소 사이에 주소 변환 테이블을 두어 가지고 IP4 주소, 6 주소가 날라오면은 해당된 테이블에서 IP4 변환 주소를 보고 서로 변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4망에서 IP6 망으로 전환 기술에는 듀얼 스택 기술, 패킷 추가적인 헤드를 추가하는 터널링 방법, 그리고 변환 방식, 트랜스레이션 방식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IP4와 IP6의 전환 방식에 대한 중간적인 설명이 나와 있고, 이중 스택 방식, 앞에서 말한 터널링 방식, 그리고 주소 테이블 통한 주소 변환 방식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라우팅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신망의 크기에 따라 통신망을 분류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알다시피 망의 크기에 따라서 LAN, MAN, WAN이 있고, 크기는 LAN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에 MAN, WAN 방식으로 나와 있고, LAN은 사무실 비교적 좁은 범위 네트워크이고, MAN은 도시 범위에 있는 크기의 네트워크를 말하며, WAN은 국가 범위의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용어를 묻는 것으로 LAN만 WAN을 묻는 거고, 그 크기가 LAN이 가장 작고 MAN이 있고 그다음에 WAN이 있다. 이 정도면 이해하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크기에 따른 네트워크의 분류에서는 해당 안 되지 않는 것은 CAN이 되겠습니다. 네, VoIP 기술의 구성 요소로 틀린 것은, VoIP는 알고 있다시피 기존에는 서킷 방식의 음성 전달을 하였으나, 이제 서킷 방식보다는 IP 위에 보이스를 올려서 전화 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변했고, 그 VoIP의 구성, 기본적인 구성 방식은 이제 처음에 단말 그리고 미디어 게이트웨이가 있고, 단말이라 할때 여기가 이제 출발지 A라는 단말이 있고 B라는 단말이 있고, 위에 시그널링 서버가 있습니다. 단말이 B로 홀을 요청하면은 미디어 게이트웨이는 시그널링 서버에 상대편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시그널링을 요청하고, 그러면 둘이서 시그널 호가 셋업되면은 셋업되고, 그러면은 단말이 전화를 받게 되면은 시그널링 서버 없이 게이트웨이끼리 통화로가 형성된다는 것으로 동작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VoIP의 구성은 단말, 미디어 게이트웨이, 그리고 시그널링 서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VoIP는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 통신을 세션을 전달하기 위한 기술이고, 구성 요소는 단말 장치, 게이트웨이, 게이트키퍼가 있습니다. 이 게이트키퍼가 시그널링 서버로 동작하는 것입니다. 미디어 게이트는 서로 연결해 주는 장치이고, 시그널링 서버는 호 처리를 위한 제어 서버이며, IP 터미널은 음성을 IP 기반으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구성 요소로 틀린 것은 군의 교환기가 틀렸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네트워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클라이언트 서버는 보통 인터넷 방식, HTTP 방식에서 많이 쓰는 네트워크 구성이고, 뭐 중간에 서버가 있으면은 이 서버 위에 클라이언트가 연결되는 중앙 집중식 방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주로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날리면 서버는 어떤 클라이언트 요청에 의해서 응답하는 방식 또는 동작에 대해서 완료됐다고 리스판스를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네트워크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서버가 응답하는 방식이고, 대부분의 웹사이트, HTTP 기반의 웹사이트가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으로 운영되고, N개, 클라이언트가 여러 개이고 한 개의 서버를 두는 중앙 집중식 컴퓨터 방식이며, 보안성이 우수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P2P 방식이 각자의 클라이언트가 메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클라이언트 서버가 없이 개별 정보를 가지고 있고 모든 컴퓨터가 연결을 주고받는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은 각 서버에 특수한 역할을 부여하고, 대부분의 통신은 클라이언트 서버에서 이루어지고, 확장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저비용의 소규모 네트워크는 P2P 방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IP4와 IP6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IP4가 주소 고갈이라든가 보안성 또는 복잡성 때문에 IP6 버전이 나왔고, 지금도 IP4에서 IP6로 전환을 계속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이제 IP4와 IP6를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IP4는 타임 오버 서비스 필드에서 품질을 지원하고, 일부는 지원하는데 완벽하진 않다. 그러나 IP6에서는 트래픽 크레슨과 플로우 레이블을 이용하여 확장된 서비스 품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이라는 것은 클래스 패킷에 패킷 전달에서 클래스를 나누어 가지고 고급 등급에서는 좀더 패킷 전달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해 주기 위한 서비스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P4는 32비트, 128비트고, 6는 거의 무한대 주소 개수를 가지고 있으며, 이거는 지금도 예전 초창기에 만든 자료에서 연구용으로 많이 도입됐는데, 지금은 실제 상용에서도 IP6 주소를 위해서 패킷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고, 6가 헤더가 8개, 헤더 필드 규가 12개에서 8개로 간소화되어 있고, 이동성도 IP6에서는 IP 버전 6에서는 보장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IP4는 32비트 주소 체계고 헤드 구조가 복잡하다. 이 복잡하다는 게 IP 버전 6에 비해서 복잡하다. 왜냐? 헤드 구조가 필드가 12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봤을 때 8개를 가진 6보다는 복잡하다는 것이고, 네트워크 크기가 ABCD 클래스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고, 아까 설명했듯이 IP4는 일부 서비스 레벨 QoS를 보장하지만, IP6가 플로우 레이블을 통해서 트래픽 클래스와 플로우 레이블에 대해서 좀더 나은 QoS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옳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OSI 7계층과
TCP/IP 프로토콜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TCP/IP 프로토콜은 82년에 OSI는 84년에 먼저 개발되었다는 것이고 TCP/IP 프로토콜은 4계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OSI 모델은 7계층인데 비슷하지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OSI 모델의 상위 3계층은 TCP/IP 프로토콜의 응용 계층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도입니다. 이 레이어는 개념적으로 어떤 기능에 대해서 각 레이어에 대해서 이런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는 개념적인 설명이지 모든 시스템의 실제 레이어가 이게 이론적인 것과 정확하게 매칭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뭔가 학술적으로 또는 연구개발적으로 뭔가 설명이 필요하고 분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OSI는 7계층으로 나누어져 있고 TCP/IP 프로토콜은 4계층으로 나누어 가지고 어떤 모델을 연구개발하는 자나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 등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TCP/IP 프로토콜은 먼저 개발되었다. TCP/IP 프로토콜 계층 구조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OSI 모델은 7계층으로, TCP/IP는 4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위 4계층은 TCP/IP 응용 계층, 상위 3계층까지가 응용 계층하고 매핑되어 있습니다. 설명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4에 대해서 비해 IP6에서 보완된 기능은 IP6는 점프 프레임 옵션을 통해서 아주 큰 패킷도 전송이 가능하고 그리고 QoS 서비스 품질 측면에서 트래픽 클래스와 플로우 라이벨을 설정할 수 있는 필드를 가지고 있으며 확장 헤더를 통해서 인증과 비밀 보장 기능이 적용이 가능하다. 기존의 IP4도 시큐리티 기능이 있었는데 이때는 부가적인 기능을 인스톨을 해줘야 되는데 IP6에서는 확장 헤더 옵션만 설정해 주면은 추가적인 인증 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 헤더는 거의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소는 IP6의 목적지 주소는 따라서 보완된 기능이 아닌 것은 패킷 크기가 확장되었다. QoS에서 플로우 레벨링이라는 능력을 제공하고 인증과 비밀을 지성을 제공한다. 주소는 제한된 주소가 아니고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주소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네. IPTV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방식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은 우리 가정에서 IPTV를 사용하는데 IPTV는 서버에서 동일한 데이터, 뭐 영화 데이터가 그 영화를 보는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데이터가 똑같이 날아가기 때문에 기존의 1대1 방식의 유니캐스트를 쓰게 되면은 여기서 이게 미디어 서버고 서버이고 이게 사용자 클라이언트다 할때뭐 동일한 영화를 본다 할때 동시간대에 미디어 서버가 유니캐스트 방식으로 하면 A라는 가입자에게도 같은 데이터를 B라는 가입자에게도 같은 데이터를 C라는 가입자에도 같은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은 미디어 서버가 하는 일도 많아지고 그리고 네트워크에서도 동일한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전송돼서 네트워크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IPTV 전송 방식에서는 유니캐스트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멀티캐스트 방식으로 통해서
가입자에게 동일한 데이터를 한번 전송으로 동일한 데이터를 모두에게 전송하는 방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IPTV 서비스는 영상을 압축하여 인터넷을 통해서 수신기에게 영상을 전달하고 표시하는 서비스이고, 이때 동일한 영상을 여러 가입자에게 전송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전송 방식,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사용자에게 주면은 효율도 떨어지고 네트워크에도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일대다 전송 방식이 가능한 멀티캐스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멀티캐스트는 그룹으로 전송하는 방식이고, 1대1로 전송하는 유니캐스트와 달리 한 번에 전송으로 거기에 조인된 가입자에게 모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 네트워크 부하를 줄일 수 있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보면은 여기에 멀티캐스트 서버, 예를 들어서 미디어 서버, 영화를 전송하는 서버가 있다고 할 때, 여기서 한번 전송으로 여기 그룹이 설정된 라우터에게 전송을 하게 되고, 이때 사용하는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이 PIM이라는 것이 있고, 그룹 설정이 된 라우터에게 영상을 전송하고, 때 사용자는 이 그룹에 조인이 되어 있으면은 라우터는 해당 가입자에게 동일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룹과 클라이언트 사이에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IGM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IPTV 전송 방식에 사용하는 방식은 일대다 전송 방식인 멀티캐스트 방식을 사용합니다. 네, 다음 문제. IP6의 주소 유형이 아닌 것은? 네, IP 버전 6의 주소 유형에는 유니캐스트, 1대1로 주소 지정한다. 멀티캐스트, 그룹 주소를 주어 가지고 동일한 정보를 받을 때 사용하는 멀티캐스트의 방식이 있고, 멀티캐스트 방식이 있고, 그리고 애니캐스트 방식은 제일 가까운 노드 중에서 패킷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동일 목적지 주소가 여러 개 있을 때 가장 가까운 노드에 패킷을 전달하는 방식이 애니캐스트 방식이고, 애니캐스트 방식은 기존 IP 버전 4의 브로드캐스팅을 대신하는 전송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IP 버전 6에서 주소 전달 방식에는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 유형이 아닌 것은 베이직 캐스트. 오에스아이 참조 모델에서 N-1 계층 패킷의 대부분은 N 계층 패킷 전체를 포함한다. 이 개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문제가 어렵게 적혀 있는데 다른 건 아니고, 이 OSI 계층이 이게 7계층, 6계층, 5, 4, 3, 2,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응용 계층 이렇게까지 여기를 하나로 봤을 때요 계층의 하나를 데이터라 했을 때, 이게 전송 계층으로 가면은 요 데이터 필드가 바디가 되고, 전송 계층에서는 헤드가 하나 붙게 된다. TCP 헤드라든지 UDP 헤드가 붙게 되고, 또 아래 계층으로, 네트워크 계층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 네트워크 계층이 앞에 있던 계층이 페이로드가 되고, 네트워크 계층에서 다시 네트워크 주소, IP 주소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래 단계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 IP 주소가 이 IP 헤더와 페이로드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페이로드를 구성하고 그 위에 헤드가 하나 붙는데 이게 이제 이더넷 헤드 방식입니다. 이와 같이 이전에 있던 필드 데이터 영역에서 헤드를 추가하고 새로운 헤드를 추가하는 방식을 캡슐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 계층에서 데이터가 올라 봤을 때 하나씩 그 헤더를 제거하는 과정을 역캡슐화 또는 디캡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캡슐화란 데이터를 전송할 때 상위 계층으로 하위 계층으로 헤더를 붙이는 헤더를 만들어 가는 과정, 헤더를 붙이는 과정이고 역캡슐화는 그 반대 과정. 데이터가 수신됐을 때 실제 내용을 실제 페이로드의 값, 데이터의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헤드를 제거해 나가는 과정 이것을 역캡슐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묻는 개념은 캡슐화. TCP/IP 계층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관계하지 않는 것은 TCP/IP 계층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 인터넷 계층, 전송 계층, 응용 계층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개의 계층으로 따라서 관계하지 않는 계층은 물리 계층.